사부대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1564년 5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 이 사람은 강남구를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앞서서 왔으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4년 윤 4월 초파일 부천영신날을 맞아 모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회주스님이 자비로우십니다. 도와주신 우리 지역구민들을 감사드리고 코로나 사태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봉은사가 위치하고 있는 강남병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김한규입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불자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대 국회의원 류지영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국회 정각회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성 큰사님을 모시고 많은 행사를 했는데 전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잘 극복하시라고 인사 말씀 전하고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된 유정주, 비례 국회의원이 된 유정주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스승님으로부터 여여진이라는 법명을 받았고요. 봉은사와 깊은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초대까지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본문 준비를 이렇게 애를 써서 준비했지만 오늘 네 분 말씀으로 저희 본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나아가야 할 길, 고통과 번뇌의 세상에서 열반으로 향하는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과 3년 반 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온 태용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첫 활동을 바로 이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법이어스기에 참가하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의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박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기 2564년 봉축식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봉은사가 있는 강남병지역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저희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봉은사에서 봉축예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근 서초의례 박승준 국회의원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승 스님을 비롯해서 원명 스님, 또 여러 고승 대덕 스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서초에서는 이렇게 많은 불자를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역시 봉은사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구의 이관수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인 봉은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개최돼서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그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께 귀하옵고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